네, 고맙습니다. 예. 택배 때문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혜숙 씨. 이거 옷이에요. 근데 이게 남편이 보면 조금 야단칠 것 같아서 가는 대로 숨겨놔야 돼. 아내 혜숙 씨가 하는 거라면 뭐든 응원하는 남편이 유일하게 반기를 들고 잔소리 대마왕으로 변하는 순간은 홈쇼핑으로 물건을 샀을 때랍니다. 이것도 이거 봐요. 작은 것도 반품해야 돼. 홈쇼핑에 사는 거 굉장히 싫어요. 저희는 차라리 나가서 백화점에 가서 사든지 이렇게 하지. 왜 홈쇼핑 물건 안 줬다고? 왜 홈쇼핑을 왜 거기서 사느냐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가전제품 하나 사가지고 아주 지금도 엄마 머리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 그냥 안 좋아가지고. 그런 남편이 오기 전 완전 범죄를 위해선 빨리 입어보고 확실히 숨기는 것뿐인데. 됐어. 마음에 들어. 사이즈가 작은 건 이쁜 거 참 많아요. 신발도 자체도 그렇고. 근데 우리 덩치가 있으니까 좀 옷 사기가 좀 힘들죠. 좀 이쁜 게 없고. 살 빼면은 방실이 캐릭터 안 나서 안 되죠. 원래 입던 옷 마냥 시침이 뚝 대고 옷들 틈에 걸어놓는 혜숙 씨입니다. 하지만 무대복은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것이 한눈에 딱 봐도 튀는 디자인들 뿐이거든요. 다 맞춤이에요. 다 맞추세요. 또 방실이 씨 자체고 뭐 공연 장소에서 뭐 TV에서 뭐 방송 출연할 때도 그냥 뭐 보통 평화 옷이 아니고 다 파이고 막 이런 옷이기 때문에 다 맞춰 입어야 돼. 그래 그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맞추는 게 조금이라도 밋밋하다 싶으면 반짝이 액세서리까지 꿰어서라도 화려한 디자인을 고집해야 성에 차는 혜숙 씨입니다. 있음으로써 이제 화가 나는 게 이게. 인기 가수들은 협찬도 있을 텐데 저희들은 협찬 없어요. 그에 대한 열정엔 그만큼의 보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생각나고 잠을 못 자니까 이게 이제 우울증이 막 오더라고. 이게 뭐 행사가 이래 막 들어오면은 나는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 순간 있기 때문에 제 건강을 항상 지켜주는 것 같아요. 행사가 제가 행사가 없었으면은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좀 안 좋은 상태까지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신발. 지방 공연이 있는 전날은 짐 싸는 게 일입니다. 그땐 의상 하나까지 남편의 허락이 떨어져야 마음이 편하다는데. 이게 좋은데. 아니 참. 아우 진짜로 입 입는다고 배 넣으면 어떡해. 아니 매식은 달라면 돼. 너 빨간 거 입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사람은 매니저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왜 말을 안 들어? 네. 매니저를 자처하며 옷 스타일부터 무대 매너까지 더없이 깐깐한 남편이지만 사실 처음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답니다. 처음에는 난 반대만 했죠. 진짜 반대만 했어요. 진짜 그 여자들이 밖에 나와서 뭐 노래한다고 막 이렇게 되면은 다들 이래 되면 저 뭐 안 좋은 길로 갈까 싶어가지고 그걸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죠. 아니 나는 뭐 노래하는 거는 듣기 좋은데 나는 이제 첫째는 이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뭐 어디 노래 부르면서 계속 다니고 집을 비우면은 나중에는 가수들이 대개 보면 그 연예인들이 서로 헤어지는 게 많더라고. 그게 왜 잘못이냐면은 첫 번째 그 기초를 안 닦았기 때문에 가정의 기초를 딱 익혀놓고서는 활동을 하면 절대 안 헤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가수를 못 젊었을 때는 못하게 했지만 지금은 하라고 인정을 하고 나서부터는 내 마음이 변했지. 그만큼 내가 이제 젊어서 못해준 걸 다 뒷바라지 해줬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도 깜짝 놀라는 거지. 아우, 옛날에 저 못하던 사람이 왜 저렇게 갑자기 변했을까 하는, 그 조금 그 이상하게 생각하더라. 갑자기 내 마음 변하니까. 그 CD판을 두 개 가져와야지. 네. MR 두 개를 가져와야지요. 챙기고. 행여 가져간 음반에 문제 생길까 여분까지 챙기고. 필요 회복제. 네. 그 저쪽에 어디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가져와서 넣어야 필요가 없어요. 가수의 컨디션까지 챙기는 매니저입니다. 10여 년을 닮은꼴로 살았어도 공연 전날 가수 방시리의 공연 영상을 챙겨보는 게 필수가 된 혜숙 씨. 오랜 시간 해온 공연이지만 하루 전 긴장감은 여전한가 보네요. 사실 혜숙 씨는 힘들 때면 가수 방시리의 공연 모습을 본답니다. 가장 힘들 때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것도, 우울증을 잊게 한 것도 가수 방시리 그녀 덕분이기 때문에. 만나서 같이 방송도 한번 적 있어요. 처음에 보더만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다 갔는데 자기보다 가슴이 좀 작다 그러더라고. 그런 그녀가 큰 시련 앞에서도 보여준 씩씩한 모습은 혜숙 씨에게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병문안을 가니까 그때는 이제 휠체어 타고 이제 재활 치료를 하러 다니실 텐데, 제가 인사로 가니까 막 굉장히 막 고마워하고, 그리고 이제 옆에 주위에 그 환자분들이 이제 방시리 씨 이제 보러 많이 이제 오고 그러니까 이제 저를 소개를 하시더라고. 자기 대신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우리 방시리 씨다 하면서 앞으로 많은 그걸 좀 해달라고 격려 좀 해주라고 그런 식으로 나를 막 소개를 하는데, 내 가슴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이 너무 많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빨리 캐치하셔가지고 정말로 좋은 무대에서 같이 한번 공연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가수 방시리로 혜숙 씨는 새 인생을 찾았지만 가수 방시리는 어려운 운명과 투쟁 중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삶에서나 고통은 있는 법. 그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혜숙 씨는 방시리를 통해 또 한 번 느끼고 있습니다.